수아 저 자식이 충격 받다는데 진짜 나의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보다 좀 더 시끄럽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10년 전에도 내 속을 읽어내더니만 그 재주 여전한가 보네. 꿈에서 미래를 본다는 말 헛소리 아니에요. 풍선이 나무에 걸리는 것도 커피 주문하는 것도 오늘은 지하철 타고 출근할 거란 것도 전 거짓말을 못하는 피노키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피노키오 기자입니다. 애플하는 친구를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전혀요! 엄마 면도기, 면도기 어딨어? 겨드랑이 털... 계속 떠들어요. 그래 있어 보이니까. 뭐라고 떠들어요? 애국가 가사라 들어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내가 그 아나운서 스타일입니다. 체질적으로 혀 짧은 소리가 안 돼요. 로빈이 밥 먹었죠요 로빈. 봤죠? 멀쩡하죠? 어, 장비야. 이해해줘서 고맙다느니 뭐 그런 낯뜨거운 말은 하지 말죠. 나도 뭐 딱 좋은 마음이 편들어주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치마 돌아갔어요. 텀블러 좀 씻어달라고 했잖아. 손님, 우리 직원한테 욕한 사람은 손님 아니니까 나갔어요. 세상 여자 99%가 아침에 이 머리에 이 얼굴이야. 난 네가 기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전 서 대표님이 뭐 그런 저속한 수를 쓰실 분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요. 혹시라도 그럴 생각이면 하지 마세요. 장혜성 대박 완전 멋져. 엄마 보고 있어? 나 완전 카리스마 짱이지? 언제부터예요? 나한테 반한 게. 아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그쪽 안 왔을 때 반한 거죠. 그래서 그쪽도 나 아는 거고 그쵸? 아니 그거야 그쪽이 먼저 안 왔으니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떡 가지고 왔을 때? 웬일이니? 맞네. 와 나 돌겠네 진짜. 용건이 뭘까? 인주야. 점심 먹으러 온 거야? 응. 혼자? 삼겹살을? 어. 나 혼자 점심에 삼겹살 먹는 거 되게 좋아해.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질투를 하냐고. 없는데. 이거 선물. 금전수란 건데 돈을 벌어다 준대. 미안해. 나 정말 몰랐었어. 주제를 알아. 네가 누구 동정 아처지니? 솔로 무대 서고 싶다고? 네.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해야 돼요 꼭. 지분 없는 CEO는? 씹던 껌만 못하다는 거. 미국 지사도 저 덜 떨어진 팔풀이한테 맡겨보시던가. 너 미쳤니? 나랑 할 것 같아? 아니, 욕 같아. 오늘 같은 재판이 다시 있으면 그땐 인정해라. 너도 틀릴 수 있다는 거. 미안했다. 11년 전에 거짓말로 너를 범인으로 몬 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나 봐. 사과할게. 진심으로. 솔직히 지금은 언니보다 살짝 처져요. 근데 언니는 나보다 3살 많잖아. 그러니까 3년으로 하죠. 잡스나 주커버그 레벨 좀 돼볼게. 따라올 엄두도 못 내게. Follow your dream. 좋은 말이네. 아빠가 아무리 반대해도 엄마가 아무리 내 자존심을 짓밟아도 상관없어. 들 때까지 할 거야, 나. 넌 무대 안 망쳐. 내가 망치게 안 해.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벽이 나타나면 자빠뜨리면 된다고. 그럼 그 벽이 다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날 자꾸만 망설이게 하지만. 투자 안 한 곳 중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제로. 그래서 당신들한텐 절대 투자 안 합니다. 헤매도 좋으니 지도 없는 항해를 떠나는 것도 괜찮겠다. 앞으로도 힘든 선택을 하고 고단하겠지만 1년이 지나면 오늘 같은 아침이 오기도 하니까 그날을 믿고 버티라고.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라 내 눈엔 세상 누구보다 너무 곱고 이뻐. 그래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딴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알아. 지금 네 속이 어떤지 다 보여. 엄마는 또 마음 다칠까 봐 겁나. 예전에 우리 딸내미가 그네를 타다가 무릎이 다 깨졌거든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네 밑에 모래 좀 깔아달라고. 그래서 모래를 잔뜩 깔아줬더니 너무 신나서 잘 타더라고요. 부산아, 파이팅이다. 요 꼬리 먹고 힘 좀 내. 너 코스모스야. 아직 봄이잖아. 잔잔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